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주력 종목은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OCI,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시장을 관통하는 건 친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가운데 소개해 주실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는 이제 차량용 정션박스라는 것을 개발해서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정션박스라는 것은 자동차 전체 부품 가운데 한 4, 50%를 차지하는 전장 부품의 전원이라든지 신호를 분배하고 그다음에 회로 보호 기능을 하는 필수 시스템 안전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에도 필요한데요. 최근 친환경차로 차량 성능이 고도화가 되면서 그 정션박스의 단가 상승이라든지 그 차량별 장착 개수가 증가하면서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작년 그린 뉴딜 정책 발표 이후로 수혜를 받을 전기차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초 현대차의 첫 전기차인 아이오닉5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기도 하는 행보를 보여주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제 바로 신규 산업인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재료로 사용되는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등은 이제 광산을 개발하고 채굴하는 데까지 이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석유보다도 생산량을 좀 늘리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 폐배터리 재활용에 활용되는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요. 영화테크는 이와 관련된 선도 기업으로서 그 고전압 폐배터리를 가정용 혹은 산업용 ESS로 이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정부에서 친환경 자동차 동력을 이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된 모멘텀 자체는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것이라서 영화테크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OCI입니다. OCI는 아시다시피 태양광 업체고요. 폴리실리콘 가격 변화가 이제 주가에 연동되는 주저가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최근 중국 내 석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장 내몽골 지역인 업체들이 원가 경쟁력이 희석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내 석탄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중국이 탄소 배출권 시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동안 싼 연기 요금을 유지했던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장 전체 전력의 대부분이 수력 발전으로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원가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제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중을 40%로 늘리겠다고 하는 등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태양광 재배는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야도 도전하는데요. 그 포스코 케미칼과 이제 피에노 케미칼이 합작사를 만들어서 2차 전지 응급 관련 소재도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본래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 분야까지 도전하는 등 이제 큰 그림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